광주시가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은 여행지 방역 강화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약 24억 6,8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4월 중 자치구별로 방역관리요원을 모집한 후 교육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주요 관광지 43개소에 187명의 방역관리요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여행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이 조성되고 광주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은 관광업계 실휴직자 또는 휴폐업자,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하며 세부 내용은 4월 중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수소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북구 장등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하루 50대 이상의 수소 시내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전용 수소충전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총 6개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고 올해 2개소가 신설 예정인데요. 정부 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과 시민 의견을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 시간 등을 조율하고 인프라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산업 기반 시설인 광주 수소 생산기지를 총 사업비 284억 원을 들여 평동 3차 산단에 건설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면 수소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민간 자본 815억 원을 투자받아 제1하수처리장 유후부지에 구축한 빛고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오는 9월 상업운전에 돌입해 시청 등 상무지구 26개 기관과 아파트 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차세대 지역 전략 산업인 의료 헬스케어 산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의료산업 매출 2조 3천억 원, 고용 9천 명, 기업 2천 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 공약 사업인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과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메디헬스 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호남권 거점에 광주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치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디헬스 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병원 연계 제품 상용화 기반 구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황룡강 수질 개선 사업이 환경부 주관 오염지류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환경부 주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류에 하수도 시설,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황룡강 수질 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 691억 원 중 443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 미처리 생활오수 유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 마련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확보된 국비를 활용해 영산강 제1지류인 황룡강의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전국 최초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녹습지를 보존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황룡강 수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복원되고 장록습지는 생태 탐방과 체험 교육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광주시가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적용 신제품 제작 등을 위해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시제품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해 30여 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총 23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기존 인공지능 제품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 고도화 지원 사업을 통해
5개 과제를 내외로 과제당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총 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과 고도화 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인공지능 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당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 또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 기업에게는 입주사무실과 컨설팅, 창업교육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